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움직임이 이상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쫙 스캔을 맞아요. 해서 아. 어. 그래서 제가 어떤 강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 그러면은 선생님은 혹시 다리가 어느 정도까지 들려야 이게 정상 가동 범위라 이거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RM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이 사람은 복부 힘이 좋아요. 이거를 뭘 기준으로 테스트하세요? 그랬더니 어, 그냥 제가 이렇게 손으로 꾹 눌렀는데 잘 버티면 센 거래요. 아. 어, 그런 막연함. 그래서 그런 것도 MMT 테스트를 통해서 다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FMT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움직인 패턴을 가지고 그쵸. 있는 것도 알고 있어야 이런 거를 FMT로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기준 없이 이제 많이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제가 지도자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제가 티칭을 좀 많이 시켜요.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말이에요. 이 동작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맞아요, 맞아요. 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할 때 뭐 척추와 골반이 유출하려 골반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매토까지 일어나야 되는지 이런 걸 알고 보면 아, 이 사람이 어, 허리 럼바를 보상을 썼구나. 골반의 플렉싱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뭐를 티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보는 눈을 좀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어깨 운동 시키면 어깨만 봐요. 맞아, 맞아, 맞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쫙 스캔을 맞아요. 해서 어떻게 어떻게를 봐야 돼요. 맞아요. 1대1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6인 수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5명이 안 와서 이 혼자 그룹 수업을 듣는 느낌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일방향 수업을 하고 처음에 상담할 때 네. 이분한테 물어보잖아요. 어, 필라테스 왜 하시는 거예요? 뭘 개선시키고 싶으세요? 막 그렇죠? 받아줬고 운동의 목적이죠? 그 목적에 대한 반영을 1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1대1 회원은 어, 내가 이만한 돈을 내고 하는데 이 선생님은 왜 이렇게 내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지? 왜 자기가 시키고 싶은 동작만 시키지? 이런 식으로 불만이 많이 나온대요. 그건 지금 나연 선생님 말씀을 한 것처럼 네네. 일방적인 수업을 한 거예요. 너무 일방적인 거죠. 네. 그게 답이죠. 답이죠. 근데 본인이 일방... 그걸 모르고 그렇지, 모르는 네.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일방향은 안 돼요. 1대1은. 왜 일방향은 안 돼요? 1대1은. 선생님 이상하게 원래는 그 1대1 수업이 더 쉽거든요. 네, 교원님 왜냐면 뭐 6인 수업이나 그룹 수업을 회원님 인원수에 따라서 수업에 오신 분에 따라서 다 맞게끔 레슨을 해야 되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말도 티칭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개인 레슨 같은 경우는 그 사람한테 맞는 그런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수업을 할 때는 공감대 형성도 되게 중요해요. 맞아. 그 회원님하고 나하고 공감대 형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형에 맞는 그리고 그 회원님의 표정을 보면 아, 이 동작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굉장히 어필을 잘 해주면 돼요. 맞아요. 자 회원님 이런 체형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돼요. 숙제도 내주고 검사도 하고 뭐 다이어트가 목적이다 그러면 식사에 대한 것도 맞아요. 관리를 해주고 맞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맞는 것들을 동작이든 그다음에 공감대 형성이든 좋아하는 동작이든 하면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사람에 딱 맞게 하기 때문에 그룹보다 오히려 개인이 더 쉬워요.